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느 분이 약밥 갖다 놨던데 잘못 계십니다. 누군지를 몰라가. 자, 오늘 복음은 사실 많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못돼 빠지는 집사가 또 못돼 빠진 짓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도로 그를 칭찬을 하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처음부터 자기의 재산을 낭비를 했고 또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받아야 될 몫까지도 지가 다 깎아 중간에 예? 가로채고, 그러니까 가로채는 건 아니지만 그걸 깎아버림으로써 여전히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판인데 왜 그는 칭찬을 받았을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약삭 빠르게 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1독서에서 운을 띄워놓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바로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똑같은 그냥 모습, 그러니까 그냥 우둔해서 뭐 모르는 걸 모른다, 암만 들어도 모른다, 뭐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충분히 알 수 있는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한쪽을 유지하면서 그 방향에는 무엇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사도가 뭐 그냥 한 사람이 왼쪽 길 갈 거 오른쪽 길 간다고 슬퍼할까요? 귤 먹을 거 감 먹는다고 슬퍼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청산가리를 먹고 앉았으니 슬퍼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쏴갖고 미사일 맞는다고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하늘나라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혼자 재밌나? 하여튼 참.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우리의 한 생이잖아요. 단지 그 방향, 모습이나 방향은 시대에 별로 다채로웠던 겁니다. 뭐 옛날에는 6.25 안 일어났어요. 뭐 일제시대 때는 순사가 갑자기 와갖고 지 기분 나빠갖고 길 가는 사람 모가지를 댕강 잘라볼 수도 있는 일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손주 꼬끼꼬끼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내놨더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아가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간다고 시가티 깔려 죽을 뿐만 그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이든 저든 간단 말이죠. 멸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파괴가 아닌 거죠. 영혼의 파괴인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 때 그 영혼은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일신의 영이 그 안위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편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려고 한다. 반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해서 가려는 사람이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편한 길이 좋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까?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분노하고 난리를 치는 것도 정치가 잘 돌아가면 내가 편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브라질 정치에 관여를 합니까? 볼리비아 정치에 관여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내 수중에 들어올 주머니 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현대의 상황이니까 내 생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길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는 위협에 시달리니까 정부 이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의 방향은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꺼려하는 생의 특징을 보인단 말입니다. 자기 좋은 거, 자기 편한 거, 자기한테 익숙한 것만 하려고 들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상한 순간부터는 안 하려고 드는 그 특성.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광야로 이끌고 하느님은 나에게 순환의 잔을 주는데 내 배는 야, 그 잔 채워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래 살아가노? 멍청하구로. 뭐 한다고 그래 맨날 가르치노? 듣지도 않는데. 그냥 주일 강론이나 해라. 평일은 냈다. 그냥 묵상이나 한 5분 하고 바닥 일어삼아. 다들 좋아할 끼다. 뭐 한다고 그래 살아가노? 너도 놀 것 좀 놀아라. 어? 술도 한 수시 묵고, 응? 골프도 막 열심히 치고, 응? 다 그래 안 하나? 네 또래 다 그래 하잖아. 너는 왜 안 하는데?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다름질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사실 강론 때 뭐 그래 새로운 이야기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잘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 뜻 안에서 잘 살자. 근데 잘 살라 카이 자꾸 세상이 달게 든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어? 내하고 같이 잘 살자고. 돈 좀에 더 버리가. 어? 네 주머니 좀에 더 뿔리가. 어? 딴 사람들 앞에 으쓱댈 수 있는 쪽으로 살아가자. 그거 자꾸 꽃이 된다 아닙니까? 자, 이런 앞서의 그런 분위기를 쭉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어느 지역에 속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누일 곳도 없는 존재고요. 저 역시도 이번 당에 무슨 정착할 사람이 아니죠.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어떤 영역에서 어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똑같을 겁니다. 지금까지 똑같았고요. 말씀의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거예요. 어딜 갖다 놓든지 말이에요. 그게 교구청이든 대리구청이든 실설본당이든 선교직은 초전이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자 이제 복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걸 만약에 이 지상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계속 재산을 까먹고 있는 집사를 뭐 한다고 칭찬을 해줘요. 아니, 칭찬은 하면 안 되지. 하다 못해. 그죠?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 뭐 하도록. 그죠? 하지만, 자, 이제
우리가 지상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천상의 영역을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 어차피 비유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주머니에 돈이 얼마 벌리나 이게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스티브 잡스라서 일론 머스크라 갖고 삼성 이건 회장이라 갖고 그 중에 둘은 벌써 죽었다 그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아이고 저 좀 잘 봐줘서 하고 차를 한 대 갖다 줘도 그 차 집에 열 대 더 있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 부자는 다른 것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집사의 입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전까지 집사는 주인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사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하느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 영혼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모신다고 했죠.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요. 하느님이라는 분과의 연계관계가 없으면 내가 세상의 중심점이고 구심점이고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나의 욕구를 더 증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좀 불편하건 뭐 우리 집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8명 있는데 그 아들이 뭐 저거 본국에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다가 온 아들인데 여서는 어리버리하게 말을 해갖고 멍청이 취급을 받는지 뭐 어떤지 나 뭐 상관없는 거야. 오야든동 그 아들한테 주는 거 제발만 줘가 내 돈을 막 빵빵하게 늘려놔야지 이게 이 말이 되는 거지. 안 가면 안 돼요. 같은 입장에서 보면 카들도 저거 집에 아빠고 나도 우리 집 아빠인데 내가 자식들이 귀한 만큼 카들도 자식들이 귀할 낀데 그러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해준단 말입니다. 내 돈의 주머니를 불릴라 카마. 나는 내 하느님이 내 밴데. 근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고마해라. 옛날에 영화 친구에서처럼 그죠?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나면 아름답게 만나는 거예요. 성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맞다 하느님 계시지. 하느님 그동안 내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이 하면 자케오와 같은 만남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만나느냐. 살잖아요. 사는데 이제 막 신난 겁니다. 자기 삶이 재밌고 이제 돈 좀 벌어놨고 이제 좀 써볼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는 뭐 암이 턱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가 띵 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뭐 무슨 이번 이태원 맨키로 뭐가 엎어진다든지 계획대로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그러고 내 이카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이 집사는 그나마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인이 먼 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있기는 있나 싶었거든요. 세상이 전부 다 지껏 꺾고 막 계획하는 대로 착착착 되고 하니까 신나고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띵 받친 거죠.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죠. 아, 그러면 주인 마음에 뭘 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뭘 좋아하느냐? 주인은 돈 벌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집사가 한 행동은 영리한 처신이었던 겁니다. 얼마 빚졌어요? 제가 고해소 안에서 맨날 뭐 보석 주는지 아시죠? 주님에게도 한 번입니다. 딴 거 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사를 듣고 그 성사의 죄의 무게만큼의 보석을 주마 이 사람은 지가 노력해서 죄를 깎는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 한 번에 뭐 기도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자기가 노력해서 죄가 깎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고해는요, 완전 공짜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오면 죄가 씻음받고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보석을 굉장히 싸게 줍니다. 고해는 공짜라고요. 또 그런 분들도 계셔. 지난번에 귀도 어둡고 해가지고 뭐라 했는지 뭐 신부님 못 들었어. 그래 너 있긴 해. 또 마음이 불안불안해가 지난번 보석을 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당 걱정 마세요. 주님에게도 한 번인게 까먹었으면 주님에게도 한번 하세요. 얼마 빚졌어? 아 그래 많이 빚졌어. 아이고 낙태도 저지르고 아이고 그래 살면 되나? 주님에게도 한번 하고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하소.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탕감 받는 이들은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신부님 그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다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는 겁니다. 영적 사정으로 베풀었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만난 사제는요, 그 만남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 열정으로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야 마땅하고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러라고 신학교를 거치는 건데, 어떤 때는 신학교 안에서 더 교만해져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이걸 내 계산적으로 때려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 의문이 자꾸 드는 건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고요. 영적인 탕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진짜 주인인 하느님이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지상의 집사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재산, 생명을 현명하게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잔뜩 탕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선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